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아주 흔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의학적 특성으로 수많은 병증을 치료한 생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에는 풍부한 비타민C와 마그네슘, 칼륨, 망간, 그리고 비정류 성분인 진저롤과 슈가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며 독은 없고 폐와위 비경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약리작용에는 당뇨와 고혈압, 항혈전, 혈소판응집활성, 간부호 항신경염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생강은 해독작용이 매우 뛰어나 유독성 식물이나 중금속에 오염이 됐을 때 잘 풀어줍니다. 특히 투구꽃과 함께 국내 최고의 독성을 지닌 천남성을 먹은 4명의 환자가 말린 생강물을 다려먹고 모두 치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장관에서 중초의 모든 독을 조화시키는 심묘한 효과가 있어 식중독이나 배탈, 속쓰림, 설사 등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식중독과 소화불량에 걸린 환자는 생강즙 한 컵에 소금을 약간 타서 먹고 진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녹즙으로 잘게 갈아서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심혈관 순환을 증가시키며 편안한 온기가 빠르게 돌도록 돕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장폐색 환자 109명을 관찰한 결과에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치료가 되었고 평균 입원 시간은 2-4일이 걸렸습니다. 장폐색은 음식물과 가스, 기생충 등의 장관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혀서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병을 뜻합니다. 이때 법제 방법은 신선한 생강 50g을 직지은 즙에 꿀 60ml를 가해서 하루 2-3회씩 먹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십 명의 위장과 십이지장궤양 환자들에게 신선한 생강 50g을 깨끗이 씻어 분쇄한 후에 물 300ml를 넣고 30분간 달여 1일 3회씩 환자들에게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증상이 대부분 소실이 되었고 동통을 경감시키거나 신물을 토하는 증상, 기아감 등이 크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많은 연구에서 진통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고 타액의 흐름을 자극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골세포의 기능을 일정하게 개선시켜 골다공증에 효과적이며 부족한 골모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시키고 골형성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무릎 또는 엉덩이의 골관절염 치료요법으로 생강추출물 340mg으로 일반 처방약을 비교하는 대조실험을 했습니다. 43명 환자 중에 절반은 생강추출물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디클로페낙 100mg을 4주 동안 매일 받아서 임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마친 후에 각 치료군에 대해 위장과 통증, 소화불량, 식도 점막 수준 등을 평가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환자들은 점액 수치가 비교적 매우 높았으며 소화불량 통증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디클로페낙 그룹은 소화불량 통증이 증가했으며 위장 점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풍습통과 허리 다리 통증, 등이나 옆구리가 땡기면서 아픈 요배통 환자 113명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현효는 36명, 호전은 56명으로 유효율이 83%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중 풍습통 환자는 38명 중 치유가 14명, 현후 15명, 유효가 6명으로 나타나 총 유효율이 92.5%로 제일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상에는 생강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햇볕에 5일 정도 말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린 생강과 사위질빵 골세보 각 5g에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달여서 하루 2-3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또는 생강과 당귀를 가루내어 한 스푼씩 혼합한 다음 술을 붓고 하루 3번에 걸쳐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특히 생강을 말려서 먹게 되면 항산화 효과는 10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염증과 통증을 줄이고 뼈가 취약해져 생기는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급성고환염에는 생강을 0.2cm의 두께로 10개 썰어서 1회 6에서 10조각을 아픈 음낭에 붙이고 가재로 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4명을 치료한 결과에서 약을 붙인 후 이틀째에 15명이 압박성 동통과 촉통이 경감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고환종창이 현저히 소퇴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12명이 치유가 되었고 4일째는 4명, 5일째는 5명이 완치가 되고 평균 치료일수는 3.9일이 걸렸습니다. 그 밖에 벌레가 귓구멍으로 들어갔을 때는 생강즙을 깔아 귓속에 넣으면 곧바로 나오게 되고 알레르기 성염증에는 생강을 썰어서 자주 문지르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감기가 심해서 전신이 아프고 쑤실 때는 생강차를 마시고 땀을 내면 곧바로 풀어지게 됩니다. 복부가 찬 냉환통증에는 생강차를 소주에 타서 마시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남녀 성관계 후 복통이 매우 심할 때는 생강차를 소주에 타고 뜨겁게 해서 마시면 됩니다. 여성 음부가 심하게 가려울 때는 생강을 썰어서 소주를 발라 붙이면 됩니다.
생강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한약재입니다. 하지만 열이 많거나 개인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우한 설사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 적당히 양을 잘 조절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